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으로 온 나라가 1년 동안 몸살을 앓은 뒤에야 국회 차원에서 특위를 만들어 국정원 개혁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정치 개입으로 무리를 빚었던 국내 파트는 그대로 유지한 채 오히려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논의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감청도 가능하도록 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최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5,400만 명. 전체 인구보다도 300만 명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이른바 휴대폰 감청 지원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동통신사에 감청 협조 설비를 설치해 수사기관이 휴대폰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휴대폰 감청을 못해 생기는 허점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 정해져 있습니다. 아주 중대 범죄, 그 다음에는 저 내란 음모, 테러, 그 다음에 간첩 활동.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추운데 밖에 나가서 은밀하게 만나지 말고 뭐 따뜻한 방에서 핸드폰으로 마음 놓고 해라. 우리 핸드폰 감청 못하게 계속 막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그 사인을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화들짝입니다. 예전에 미국에서도 한번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여기 뉴스거리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똑같은 수준을 또 따라가는 것 같아서 그런 거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사적인 통화를 감청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불법이고 어떤 방식으로 그런 법안이 제정된 건지가 되게 궁금하네요. 하지만 휴대전화 감청 자체는 지금도 법원의 영장을 받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청을 하려면 이동통신사들 장비에 감청 설비를 부착해야 하는데 강제 조항이 없어서 그동안 못해왔습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에선 이미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신뢰의 문제입니다. 국정원의 불법 감청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 1999년 9월 주요 일간지 일면에 크게 광고가 실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고 통화하십시오. 불법 감청도 없고 휴대폰은 감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당시 정통부와 국정원 등 4개 부처가 함께 낸 광고입니다. 하지만 6년 뒤 안기부 X파일 도청 사건이 터졌습니다. 정부가 냈던 광고는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불법 감청 문제에 관하여 저희가 확인하고 알고 있는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기부가 국가정보원으로 바뀐 김대중 정부에서도 불법 도청이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국정원은 광고를 낼 당시에도 휴대전화를 도청했습니다. 이미 98년에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자체 개발해 2002년 폐기할 때까지 무차별적으로 도청을 해왔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7년과 2008년 17대, 18대 국회에서도 휴대전화 감청 지원 법안이 제출됐지만 호응을 얻지 못하고 폐기된 것도 신뢰가 문제였습니다. 당시엔 한나라당도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국정원의 위상 재정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국정원의 휴대전화 감청을 가능하도록 해도 될 시기가 온 것일까? 더 이상 불법행위를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난 것일까? 이게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여론에 밀린 거죠. 여론에. 반대하는 여론은 막 강렬했는데 뭐 또 찬성하는 여론은 아이 뭐 그거 뭐 급하냐. 뭐 이런 생각으로 했지만 지금은 이제 반대하는 여론이 생겨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지금부터는. 지금 이 시기에 대선 휴유증이 여전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로 놓여져 있는데 그 상황에서 뭐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라든가 도감청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그 이슈화되는 것은 그닥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건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유선전화와 인터넷에 대한 감청 통계를 보면 국정원이 감청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휴대전화 감청이
국정원의 수건 사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통신사와 협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 감청을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유선전화나 인터넷 패킷 감청은 다 하고 있잖아요. 통신사가 있더라도 통신사와 협조를 해서 혹은 직접 자기가 감청 장비를 가지고 이미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휴대전화 감청도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거를 위해서 그 통신사들한테 뭐 구비 의무를 시키고 따르지 않으면 뭐 과징금을 1년에 20억씩 이렇게 물리고 국정원이 감청할 수 없는 통신수단은 국내 유통이 못 되게 원천 봉쇄를 하고 그런 일은 안 된다는 거죠. 2라운드로 접어든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예외 없이 국정원의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모든 범죄가 이 휴대폰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지 집전화를 하는 사람 요즘 어디 있겠습니까? 기동성이 떨어진 집전화를 갖고 지금 제가 지각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그 다음에 서상기준이 제기한 사이버 테러 방지법 제가 그 테러 대테러 방지법 이와 같은 것들은 다시 말하면 국정원이 뭐 권한을 주기하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되는 그거를 예방할 수 있는 국정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국정원 역사상 딱 두 번 있었습니다.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과 이번 대선 개입 사건입니다. 특히 이번 경우엔 대통령 사퇴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국정원의 개혁이 선행돼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요즘 국정원 개혁하잖아요. 그런 거를 하면 스스로 이렇게 자중하고 그런 거를 바꿔야 할 텐데 오히려 반대로 나가는 거는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뉴스타파 최기훈입니다.